오늘 어떤 간증 4257의 주제는 전번 어떤 간증 4256에 이어서 제2탄으로서 마귀 사탄과 대적을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제2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이 우리 사이에 제멋대로 어지럽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열려있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겪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려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마귀 사탄 모기업의 장회장으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이 무슨 이유도 없이 부당한 악행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당한 정신조종의 사탄짓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가진 자만이 사탄짓을 알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숨겨진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악덕 기업 이 마귀 사탄이 우리 사이를 혼탁해 하고 죽이고 정신조종해서 자살로 위장해 죽이고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온 가족이 정신조종을 당하고 참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깨닫게 알게 하시고 세상에 이 사탄 기업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나로서 깨닫게 만들어서 이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그 당시 사회의 원인 모를 자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연예인 등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개인적인 문제나 뭐 우울증으로 몰고 와서 사건을 종결시키기에 바빴죠. 뭐 파봤자 자기들이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비슷한 뭐 그 사람은 평소에 우울증을 알았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여서 그냥 종결시키는 게 그 대부분 그렇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정신 사탄 기업의 정신조종 자살 살인은 나로부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내가 한 16, 17년 전에 우리 가족이 당한 모 기업의 정신조종과 또 그 기업이 자기 제값 드러나자 우리 가족을 정신조종해서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사탄 기업은 내가 이 모든 걸 자기들의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자 요즘은 이제 가스라이팅이 뭐니 이렇게 밝혀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를 무식한 정신병자로 몰고 왔어요. 수십 명이 내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 무식한 정신병자고 뭐 정신 이상자고 이 사람 무식하다 뭐 국민학교도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존재를 알려라. 네가 조각가로 활동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또 신학을 했고 이런 모든 나의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켜버리라고 그랬어요.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저 사람들이 거짓말로 뭐 무식한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것들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란으로 욕하고 만약에 주의 종이나 이 음란한 자들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마귀 사탄이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 인간의 음란으로 욕하고 뭐 명예 권세로 욕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자 이제 우리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함정과 얼음에 빠지게 만들고 괴롭히고 온갖 우리 주변을 매수해서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전부 세입자들의 일이니까 전부 매수해서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오랜 친구나 그 돈 많은 친구들도 전부가 다 이 사탄 기업 뭐 기업한테 매수가 당해서 그들 편이 되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참으로 매우 이상했어 난 그때 당시에. 사탄 기업의 특징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계속 상처를 주고 충격을 줘요.
예. 만약에 그 모 심리학과 남자 교수가 남자 초교가 전번에 4256에서 했던 그 어떤 둔탁한 음향이 핸드폰으로 들리자 핸드폰을 받지도 않은 상태 그 음만 듣고도 달리는 차 속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것처럼 어떤 단어가 됐든 음향이 됐든 어떤 말에 대해서 또는 음향에 대해서 어떤 그 간단한 무슨 기호에 대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충격을 주면서 그 단어에 반응하도록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뇌시킨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고 이 사람이 쓸모없고 자기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버려야 될 때 되면 자기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하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잘한 사람을 살인자가 있다 누굴 죽였다 그런 아무런 그 죄명을 쓸 수 없죠. 자기 스스로 죽었으니까 다 끝나 종결시켜 버리는 거죠. 모든 범죄가. 사탄 기업의 특징은 첫 번째는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계속 상처를 주고 충격을 주어서 그 단어에 세뇌당하도록 반응하고 세뇌당하도록 그리고 그 세뇌당한 단어를 써서 자기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당한 이 사탄 기업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도록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스라이팅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격화시키고 자신의 기억을 믿지 않고 의심하도록 조종했어요. 아, 내가 어제 봤을 때는 저 물건이 저쪽에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없고 저쪽 이쪽이가 있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도록 그런 함정을 팠어요. 이 사탄 기업은. 그래서 내 자신이 아, 네 정신이 이상하잖아. 분명히 여기 있는 걸 왜 어제 저기 있다고 주장했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이런 정신적인 그런 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국민학교 때 뭐 지금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지능이 좋은데 기억력도 대단했어요. 내가 기억을 하려고 들면은 그 책 한 페이지를 다 사진을 찍었다 그대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기억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정확히 기억하지만 대부분 하찮은 것들은 내가 그냥 흘려보내버리죠. 잘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랬더래요.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그것을 기억하는데 불필요한 뭐 넘쳐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거나 뭐 주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대신에 내가 기억하고 잔 것을 엄청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어제 저기다 뒀는데 뭐 이쪽이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런 장난질을 많이 쳐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도록 하고 또 자기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조종했어요. 그래서 또 이 사탄 기업의 특징은 우리 모든 핸드폰이나 전화를 도청해서 우리가 가는 걸 미리 함정을 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주변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모든 전화 핸드폰이 다 도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쪽 차량이 어디 지점에 도착하면은 거기에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한 가게라든지 어디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분치 내가 나는 참 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남한테 멸시를 당한다거나 함부로 대접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붙여서 매우 어딜 가든지 친절하게 잘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탄 기업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나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또 나는 또 이게 지식욕이 강해서 그 많은 독서도 할 뿐더러 뭐 사상집, 철학서적, 종교서적 뭐 학도 없이 끝도 없이 배고픈 사람처럼 책을 많이 섭렵한 사람이라 또한 기도도 많이 한 기독군이고 뭔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 가지고는 내가 풀고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해답이 없으니까 계속 책으로 또는 기도로서 사상집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그 하찮은 그런 수작으로는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사탄계문 우리 모든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을 멸실하게 만들고 또 그 무례하게 함부로 대접하게 함정을 파서 올무를 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사람 주제가 나를 멸시하고 함정을 파고 뭐 그렇게 멸시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사람을 지켜서 하니까 그건 다 들통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가진 사람한테 멸시를 한다면은 돈으로 저기 비교해서 안 됐지만 하여튼 자기가 뭐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원 나온 사람한테다가 니 무식하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매수해서 하수인들이 다 별별 없이 참 돈 받아먹고 그런 짓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게 내가 그 사람들 세뇌당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 참 천원 함정이나 얼음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토익 900점인 외모고시 출신 내 딸이 학원 강사 이제 예약하고 가면 100% 퇴찰 맞으면서 그냥 퇴찰을 주면서 그냥 아 알았습니다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면은 연락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가는 데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시강을 시킨 후에 이건 국민학교 1학년도 가르칠 자격이 못 되네요 그러더래요. 근데 열 군데를 가면 열 군데가 다 그래요.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래서 내가 하도 우리 딸이 너무나 상처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리 예약하지 말고 그 광고지에 나온 데를 직접 찾아가서 바로 직접 찾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 딸한테 오늘은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그냥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그 이력서를 내고 거기서 시강하고 와라. 그랬더니 그날은 돌아오면서 우리 딸이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엄마 말이 맞았어. 전화 통화를 안 하고 그랬더니 저것들이 도청을 안 했나 봐. 처음으로 오늘 국민학교 1학년인 소리도 안 할 뿐더러 시강을 하고 가니까 바로 차를 대접을 하더래요. 차도 가져오고 아주 친절하고 그전에 미리 예약하고 간 곳은 전부 다 이 사탄 기업이 장난을 쳐서 다 함정을 빠뜨려놓고 그 국민학교 1학년이라는 단어를 다 똑같이 사용했어요. 특정 단어를. 근데 이번에 가니까는 아주 그런 단어 쓰지도 않을 뿐더러 친절하고 내일부터 고3 입시반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느냐 그런 물어보더래요.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것과 전혀 다르게 친절하고 차를 내오고 시강 후에 즉시 고3 입시반을 가르칠 수 있냐고 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도청하고 마귀 사탄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속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세뇌시켜서 그 국민학교 1학년인 단어를 가지고 우리 딸을 가지고 우리 집 안방 금고에서 이 기업이 새로 바꾼 내 차에다가 도청장치를 뭐 부동산을 지켜서 했는데 그 부동산이 도청장치를 하다가 나한테 들켰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도사인 내 딸이 200에서 300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내가 그 말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야 옆에 앉아서는 300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자기가 뭐 기업한테다가 돈으로 욕해서 300만 원 받고 도청자치를 하겠다고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관악구의 우리 딸 명의 빌라 매매 계약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금고를 가져와서 그 사람 이름이 들어있는 매매 계약서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훔쳐서 내는데 내 딸 정신을 조종해서 그걸 가져간 것이 그게 증거 인멸하게 했어. 훗날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관악구 그 부동산 실토했던 부동산 이름을 여기다 올리면 빼도박도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실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증거 인멸하게 해서 우리 금고를 우리 딸을 시켜서 그걸 열게 해서 그걸 훔쳐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들통이 나고 내가 인터넷으로 다 이게 이제 퍼지니까 내 딸을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내 딸을 또 정신 조종해서 자살을 하도록 시키는 건데 그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가 안수를 하든지
자기 스스로 찬송을 부르면은 그 이 사탄 기업에서 풀려날 수 있다. 찬송하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얼마나 찬송이 대단한지 몰라요. 보혈 찬송. 예수 피가 들어가 있는 찬송가를 부르면은 이 마귀 사탄에서 풀려나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한테 다 안수를 받았을 때 이 마귀 사탄을 조종해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기도하자 내 딸이 다시 또 이제 이런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딸은 몇 군데 강사로 나갔는데 내가 이제 차를 태워서 픽업을 해줬어요. 여기 끝나면 저리 데려다주고 또 저기서 끝나면 이리 오고 저기 그랬는데 나는 이제 그 다음 강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딸을 태워다 줘야 되니까 차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내 딸 강의 시간에 내 딸의 마귀 사탄이 정신 조종을 해서 내 딸 강의를 망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래서 나살이 예수로 명하느니 내 딸 지금 강의를 망치고 있는 저 나살에서 빛을 확 던지면서 마귀 사탄 떠나갈지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다시 내 딸이 정상적인 강의로 돌아온 걸 봤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차 안으로 들어온 내 딸한테 너 방금 네 입하고 너는 너 강의를 해야 될 목적은 따로 있는데 입이 다르게 놀았지 그랬더니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기 의도하고는 다르게 입이 다르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의아해하면서 뭐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빛을 돌면서 이 마귀 사탄 정신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강의 망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엄청 큰 돈을 벌었지. 우리 딸이 수입이 굉장히 좋았어요. 토익 900에 영어하고 이제 사탐을 강의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망치기 위해서 우리 딸 강의를 망치기 위해서 그런 강의 시간에 정신을 세뇌시킨 다음에 정신을 조종해가지고 그 강의를 망치고 다음에 그 강의 시간에는 아 선생님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연락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차로 돌아온 내 딸에게 어떻게 엄마 알았어 그걸 그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그 마귀 사탄의 괴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소리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마귀 계계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게 다 당해요. 아, 내가 이상했나? 그러고 말겠죠. 그래서 정신 조종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갖다가 깨부시고, 다시 했지만은, 그것을 자기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만약 마귀 사탄이 우리 사회에 경제나 정치부이나 외교, 국방, 이런 데서 악령이 장난친다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비극이 시작될 거예요. 내가 그 전에 한 그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디도스 사이버 테러가 마귀 사탄이 자기 여론몰이로 터뜨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바짝 긴장을 하고 디도스 사이버 테러가 여론몰이로 나네 했다고 말하고 주장했는데 이상하다. 디도스 사이버 테러가 그 약간 시작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다른 데에 영향을 하나도 안 주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했던 대로 이것은 뭐 어떤 뭐 나라의 어떤 큰 무엇을 기밀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이 사탄 기업이 자기 어떤 연예인 문란 뭐 이런 것들로 세상에 이제 뭐 노출되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디도스 사이버 테러를 터뜨린 것인데 국가는 많이 긴장을 했었죠. 이렇게 디도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태원으로 또 몰려서 한꺼번에 수만 명이 압사당하게 죽었습니다. 미러라는 지시를 했고 인파들은 미러를 반복했습니다. 그럼 그 명령을 받은 그들은 기억을 삭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안방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다 갖다 주고 나선 기억을 삭제를 당하니까 우리 딸이 엄마 내가 뭔지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해. 우리 딸이 그때 당시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다 갖다 줘버리고도 아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래요. 미러미러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밀쳐놓고 나서도 자기는 기억 못해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삭제를 당하니까
마귀 사탄 뒤에서 인파를 향하여 정신조정해서 밀어밀어 하고 지시했고, 인파들은 밀어밀어를 반복하다 명령받은 그들은 기억을 삭제당한다는 거예요. 삭제 못해서 기억을 하지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그래서 증거인멸하는 거죠. 사탄기업은 우리 모든 부동산 임대와 매매를 막고 헐값으로 3채나 넘어가게 했어요. 상가하고 우리 딸명 빌라하고 방배 이동에 또 친정 부모님이 주신 집을 또 남은 돈으로 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사도면 다 건물들이 뛰고 좋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헐값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매매를 방해치고 임대를 방해치고 세입자들과 짜고는 아주 장난을 치는데 그건 당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방배동 집을 지금 친정 부모님이 유산으로 주신 집을 좀 장난을 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임대나 매매를 막고 헐값으로 세천원 넘어가게 했고, 우리 세입자들은 100% 매수당해서 새벽 1시에 우리 딸이 입시 학원을 이제 차려줬기 때문에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엄마 우리 세입자가 왜 저 재건축 저 기업의 사무실에서 봉투를 들고 웃고 나오고 있어. 우리 세입자 셋이서 지하 세입자들이랑 2층 세입자들이 웃으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 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새벽 1시에 거기서 돈을 받고, 매달 돈을 받고 우리한테 해를 끼치고 돈을 받고 매달 있었던 말이, 내가 했을 때 우리 남편은 아 좋은 세입자들 왜 자꾸 의심하고 그러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잡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지하의 세입자는 판출부를 하는데 한 번도 내 딸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이 원수한테 매수당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 손주를 가르쳐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이 파출부를 하는 지하세입자가 내 딸한테 전화를 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막 이렇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아주 극심한 그런 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사탄기업을 피해서 천안에 소규모 사업장을 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집에 오면은 내 딸은 자기가 많이 피폐돼 있으니까, 엄마 내가 저 학원 강사를 할 테니까 엄마 그게 집어치우고 그냥 와 나를 도와줘 그래.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 괴로운데, 엄마 내가 좀 기억을 중요한 걸 기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대니까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내 딸 기억이 회복될지어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기억이 회복되고, 엄마 내가 금고에서 우리 안방 금고에서 중요한 소리를 꺼내다가 선능력에 저 사탄 기업의 하수인한테 갖다 줬어.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 정신을 조종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모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저기 찬송을 부르고 안수 기도를 하면 저 사탄 내 정신 조종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하지만은, 많은 연예인들은 내가 보니까 역적으로 보니까 저 사탄의 짓인데 많이 자살로 죽고 자기 개인이 죽고 그다음 이혼한 남편이 죽고 똑같은 방법으로 화장실에서 먹매 죽고 그다음 자기 친 남동생이 죽고 자기 매니저가 죽고 막 이런 것이 계속 증거가 인멸시키기 위해서 내리내리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 사탄과 대적해서 싸웠다면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 내가 금고문을 열어보니까 내 딸 명의 관악구 빌라 매매 계약서가 사라졌어요. 그 빌라 매매 계약서는 내가 새로 또 자동차를 바꾼 상태에서 그 새 자동차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들킨 관악구 그 매매 계약서 쓴 부동산이, 아 자기가 요 사탄 기업이 돈을 300을 주면서 유혹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토한 사실을 내가 인터넷에 다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훔쳐가버린 거예요. 안방 금고에서 우리 딸 명의를 우리 딸 정신을 조종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세상에 들통나버리니까 우리 딸을 정신 조종해서 자살로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모든 것이 그들은 모든 마귀 사탄의 괴계가 나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다 나가니까
이번에 그 참 그 저기 4256이 나가고 나서 그 이 사람들이 간증 4257이 저번 4256에 그 2탄으로 연결됐느냐 하면은 어떤 간증 4256